진짜 어떡하지? 괜찮나? 뭡니까? 우리 집으로 가시죠. 얼척이 없네. 아니 술을 이 지경으로 먹여놓고 무슨 낮짝으로. 누가 먹입니까? 아무도 권하지 않았는데 말술인 제 상관보다 많이 마시더군요. 아니 말이 돼요? 다들 재수없는 직장 상사 와이프라도 괴롭히려고 강권했겠지. 그 아무튼 이 집은 안 돼요. 아 당신 뭔데? 의식도 없는 여자를 사적으로 아무 관계 없는 남자랑 방치하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이의제기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쪽은 뭐가 다르신데? 잠깐만요. 전 5년간 아무 문제 없었으니 검증됐다고 봐야죠. 이런 상태인 적이 없던 거겠죠. 아 진짜 여기서 뭔 짓인지 모르겠네. 그럼 119를 부르죠. 미쳤어요? 광혜진 집에 구급차 들어온 게 얼마나 큰 이슈인데 지금. 제가 신경 쓰는 건 이 여자입니다. 아 그렇게 신경 쓰여서 맨바닥에 팽개쳐 두게 하시나? 이 꼴을 좀 봐요. 에? 아니 어떻게 사람 목이 저렇게 꺾이냐? 아 좋아요. 그쪽 집으로 가요. 대신 이 여자 깰 때까지 같이 있는 걸로. 다른 방법 있나? 아주 앞쪽으로 가시면 침실이 있습니다. 어? 몰라요. 왜? 아 그쪽에 옮기던가. 아 저 얼마 전에 등산 갔다 허리를 좀. 나도 여기저기 다 불편해가지고. 아니 코앞에 침실 있는데 왜 불편하게 여기 눕힙니까? 그쪽 침대에 눕히기 싫거든요. 이건 다 뭡니까?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커플 사진. 요즘 CG 기술이 좋다니까. 최상환 씨 대단하네. 이거 한두 번 해본 손실이 아닌데. 집들이라도 하셨나? 나도 서비스 좀 이용해 봐야겠는데. 본 책이 영화 아닙니다. 한자야. 인테리어용인가? 만화책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 계속 과자 흘리실 거면 그 한 자리에서 좀 드시죠. 네. 뭐야 나 어떻게 된 거야? 왜 여기 있어? 아 그보다 잠깐 나 지금 입 벌리고 있는 거야? 일단 이거부터 수습해야겠다. 아 잘 잤다. 숨이 끊겼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래도 시간 맞춰서 일어났네요. 난 바쁜 몸이라 먼저 갑니다. 꿀물이라도 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도 바빠서요. 무호흡이 왔습니다. 평소에도 그러세요? 분리수거 너무 싫어. 아, 배웅으로 해주면 덧나나? 박예진 씨! 어디 아파요? 괜찮아요? 저 미안한데 내가 약속 취소한 거 다시 취소해도 돼요? 왜? 숙소까지 운전 좀 해줘요. 그거 어떡하지? 잠시만요. 강혜진 씨 걸어갈 수 있겠어요? 방까지? 아픈 티 내면 헛소문 들 텐데.
전 그럼 가볼게요. 쉬세요. 강혜진 씨! 강혜진 씨! 괜찮아요? 왜 이렇게 뜨거워? 잠깐. 어떡하지? 119 불러야 되나? 아니야. 열이 나니까 일단 열부터 내려야 되는데. 무슨 밖이라 그랬나? 덮으라 그랬나? 나 밖에 보자.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잘 못 자는데 덕분에 마음 편히 자겠다고요. 쓸데없이 보일이 이뻐. 사람 심란하게. 어? 괜찮아요? 어때요 좀? 응. 아주 괜찮아. 예. 네. 우리 엄마 끔찍했죠?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그런 순수한 사람 좋아해요. 생각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사람. 그리고 여전히 미인이시던데요. 역시 한국의 그레이스 켈리. 언제쯤 얘기를. 우리 집에 대해 알아요? 솔직히 잘 알죠. 강진 그룹만 분석해서 알려주는 전담 TF도 있었는데. 말해봐요. 일단 최란희 여사는 국민배우 출신 강진 회장이 병을 앓고 있던 전처와 사별 후 안주인이 되었고 본명 강유진 씨인 혜진 씨가 유일한 친장. 정확하게는 나를 무기삼아 결혼했죠. 아버지 몰래 낳은 후에. 내가 우리 엄마 마패였어요. 강진그룹 문턱 넘게 해준. 어릴 때 엄마는 늘 취해 있었거든요. 인사불성에 대해 잠든 엄마를 형들은 망가진 여자 연예인 구경하듯 관람했죠. 축하만 모여서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자기들 경쟁 상대가 되면 나 말고 우리 엄마를 망가뜨릴 거라고. 그래서 그 뒤로 아버지랑 계속 싸웠어요. 그래야 엄마가 안전하니까. 미안해요. 괜한 얘기를 했네. 아니에요. 저도 진지한 거 알러지 있는데 고마워요. 내 멋대로 떠든 건데요. 진심으로 사과한 거잖아요. 엄마 이름 미안했다 말하는 게 더 쉬운데. 가끔 보면 너무 어른이야, 최상아 씨는. 너무 과거의 기억에 갇혀있지 마요. 그쪽 너무 멋있게 잘 컸으니까. 지금만 살아요. 진짜요? 나 진짜 그냥 지금만 살아요?
나 진짜 그냥 앞뒤 생각 안 하고 최상은한테 직진해도 돼요? Still always be there. I'm gonna stay. 꿈결 속에 널 그리면. 안녕하세요, 강혜진 씨. 딱 마주치네요. 강한 매니지먼트 고은 변호사예요. 아. 근데 여긴 어떻게 알고? 제 초코셨다고 들어서요. 인사는 빠른 게 낫죠? 반갑습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제 부탁은 하나예요. 철저한 보안이요. 저 정치권에 있었어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잘 될 것 같은데. 혜진 씨? 그렇게 잘 돼요. 쪽팀에 있는데 사주실 수 있어요? 지금 드릴게요. 얼굴 뵀으니까 가볼게요. 조만간 회사에서 뵙죠. 네. 상은 씨. 어디 갔다 와요? 김화자인데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아, 여기는 저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저는 저쪽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제 전 남편을 여기서 만나네요. 두 분의 사생활 케어를 특별히 당부하신다고 들었어요. 결혼 관련한 애로사항은 저도 꽤 익숙하니 마음 놓으세요. 와, 어떻게 한 번을 안 마주치나 했는데 여기서 만나네? 오랜만이야. 한잔 하자. 우리 가요. 상은 씨, 나랑 갑시다. 지금 저 사람이 강혜진 씨 와이프 훔쳐가는데요? 아, 제가 오늘 촬영이 있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제 가족이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뭔가 설명을 해야 하는 거겠죠? 네, 궁금해요. 꽤 오래 결혼 생활을 했었고 7년 전 이혼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등을 돌리면 지구에서 가장 먼 사이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냥 그런 겁니다, 그 여자와는. 지금은 아무 의미 없어요. 곧 도착합니다. 지금 보고 싶어서요.
걱정도 안 되나? 미안해, 미안해, 강혜진이 저. 미안해, 놀랬죠. 저예요. 아, 깜짝이야. 촬영은요? 아, 혼신의 연기로 싹 다 원테이크 끝냈죠. 나머지는 대역들이 하는구나. 잠깐,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요? 저희 회사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우광남이라. 걔 왜 남의 주소를? 아니, 상은 씨 주소 말고 우광남 씨 본인 주소 물어봤죠. 아니, 근데 전화를 왜 안 받아요? 왔다가 헛땅 칠 뻔했네. 왜 왔는데요? 아니, 강혜진 등판에 왜 왔는데요? 서운하네. 맞춰봐요. 1번, 아랫집 등장과 둘의 동시 퇴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2번, 아랫집 ex와이프 등장에 상은씨 오늘 잠 못 잘까봐. 3번, 술 한잔 하자고 한 거 귀엽고 받아내려고. 4번은 아, 그거 두고 왔구나. 화요일에 주셔도 되는데. 정답은 1번, 2번, 3번. 이거는 오다가 챙긴 거고. 가요. 나 진짜 좋아하는 단골집 있어요. 가. 것 같은데? 됐어? 어 됐다. 됐네. 뭐야? 뭐지? 아, 하영 씨, 좀 걱정 말아요. 여기 내가 해결할게요. 아, 나, 씨가, 너 왜 자, 너 누군데? 뭐야, 나한테 아 누군데 너? 아, 우리 상은 씨, 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미, 아 갑자기. 아 진짜 저게 진짜 아 그만 아 나와봐요 잠깐만 술 마셨다니까요 아우 저 아 뭐 하는 거지 뭐야 저 뭐라고 잔다고 현지 잠깐만요 아 어, 삼촌. 여기 수습 좀 해야겠어. 응? 누군데요? 내 디바 주는 분이야. 최상은 씨는 내 진심도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나? 그쪽도 나 이용한 거잖아요. 스캔들 막으려고, 결혼 압박 막으려고. 맞잖아. 내가 그쪽 없으면 그런 것도 수습 못할 것 같아요? 정색하는 거 보니까 찔렸나 보네요. 팩폭 당했죠. 아 사람이 왜 이렇게 베베 꼬였지? 응? 일어났어요? 그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월요일 새벽이요. 근데 왜 둘이 지금 같이 있습니까? 에? 우정 가져올게요. 협조원 노가리 좀 더 줘. 아이고, 저 여자 왜 의뢰했는지 알겠다. 맞지? 네가 맨날 떨고 다닌 옛날 그 여자. 강유진을 강혜진으로 만든 네 롤 모델이자 첫사랑. 남은 거나 더 줘. 옛다 임마. 아 그리고 물 하나만 줘. 아 물. 상은 씨.
저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 연기가 안으로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무슨 소리를... 지금 취했죠? 예, 네, 취했어요. 많이 취했어요. 아니, 집들이 땐 나 혼자 그렇게 마셔도 꿈쩍도 안 해놓고. 웃을 때 얄미운 건 아주 적과급이야. 근데 아까 나 거기서 내려주고 우리 동네 왜 왔어요? 나 상은 씨한테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확신이 없어요. 뭐에? 자기 감정이요? 우린 계약 관계입니다. 그 사람과 보낸 모든 시간에 난 값을 지불했어요. 그 사람이 짓던 표정, 말, 행동, 그게 다 진짜일까요? 우리 계약엔 사적인 감정이 생기는 건 해약 사유입니다. 그 사람은 계약 조항을 어기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요. 그분 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눈썹 되게 이쁘다. 너 내 첫사랑이라. 성급한 거면 어쩌죠? 그래서 지금마저 다 망쳐버리는 거라면. 별의별 것들이 참 많네요. 근데 이것저것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네요. 나 상은 씨, 상은 씨의 키스. 난 진짜 마음도 받고 싶고 키스도 하고 싶고. 선은 지키시죠. 무슨? 강혜진 씨 건강 문제로 함께 호텔에 머물게 된 건 어쩔 수 없지만 날짜상 월요일 새벽에 최상은 씨를 찾아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 기분이 나쁘셨구나. 근데 어쩌죠? 선은 이미 넘어버려서? 아, 그래서 말인데 계약을 슬슬 정리해줬으면 좋겠네요. 무슨 말입니까? 아, 사생활이지만 오해 방지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린 어제 새벽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기억 안 나요? 진짜? 이것저것 생각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고 난 진짜 마음도 받고 싶고 키스도 받고 싶고. 불쾌한 꿈을 꿨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꿈일 거라고. 계약은 강현장과 되어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전담하게 될 거예요. 저한테도 중요한 데뷔전이니 잘 부탁드려요. 아, 제가 큰일 하는 분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몰라 뵀었는데 그 대표님한테 들으니까 양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파란만장하죠.
맨정신은 꺼리는 얘기라. 차차 기회 되면 안주로 들으시죠. 윗집? 네? 제 전남편이요. 한 층에 한 집뿐인 것 같아서. 이웃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랫집입니다. 제가 위고. 아. 근데 신혼 느낌이 전혀 없네요. 졸업식 데이트하신다고 들었는데. 아, 아직 결혼 전이라. 아,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엄청 넘쳐나는데. 때마침 전화가 오네요. 네, 상아 씨. 조심하세요. 지금요? 월요일인데? 좋아 죽네. 얼굴에 애정이 뚝뚝. 계속 기다려? 강혜진 씨 만나러 왔어. 내가 고문 변호사거든. 얘기 좀 해. 얘기 좀 해. 할 말 없어. 그럼 들어. 난 많아. 나한테 이렇게 감정 소모할 필요 없잖아. 난 단 한 번도 내가 어리다는 생각해본 적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 어렸어 그땐. 이제와서 우리 결말 바꿀 수 없겠지만 그렇게까지 상처 줄 필요 없었어. 인정해. 난 내가 더 잘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벗어났어. 잘 되는 게 당연한 사람들, 뭐든 손에 쥐는 게 당연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 다 했니? 나중에 알았어. 오빠가 변호사도 그만두고 내가 입버릇처럼 살고 싶어한 이 집을 샀다는 거. 혹시 나 기다린 거... 맞아. 결혼 생활을 위해서 산 집이야.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와이프랑. 결혼했어? 응. 5년 됐어. 그랬구나. 궁금해지는데? 오빠처럼 눈 높은 남자가 어떤 여자 선택했을지? 궁금해? 이혼을 12번 한 여자야 결혼이 직업인 여자지. 나처럼 여자 볼 줄 모르는 놈 재혼 상대로 적절하지 않아? 이번엔 꼭 우리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자기가 왜 화를 내? 술버릇이 아니면 뭡니까? 술버릇 안... 됐고, 난 적어도 그쪽처럼 비겁하진 않아요. 난 내 마음에 충실하지. 나야말로요. 그쪽이요? 그쪽은 한순간도 진심...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내가 전 와이프 앞에서 흔들리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가요. 상아 씨, 나랑 갑시다. 그 물론 당황해야 했죠. 우리 집까지 데려다주는 거 깜빡했으면서? 고백하려고 찾아갔는데 전 와이프가 같이 있는 걸 보고 세상 어느 남자가 태어납니까? 다 망쳐버릴까 봐 불안하고 두렵고. 아, 그래요. 그 못 데려다준 거는 그 미안해요. 뭐라고요? 미안하다고요. 아니, 그거 말고. 고백하려고 했다고요?
아니면 거기를 내가 왜 갑니까? 미리 알려줬으면 좋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존감이 이렇게 바닥을 치진 않았... 이제 답이 됐어요? 미안하긴 하겠지. 그러니까 아침밥에 청소에. 아, 머리 아파. 혜진 씨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까? 정면 돌파? 왔어요?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아. 앉아요. 일단 강혜진 씨가 강진그룹의 자제분이시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비를 강하게 원하시니 그 점을 최우선으로 둘 거고요. 요즘 언론 보도의 대부분이 결혼 관련인 만큼 제가 최상은 씨의 신상을 좀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 동의를 구하려고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그 결혼 발표를 서두른 건 여러 스캔들이랑 저희 집에 정략 결혼 재촉을 막으려던 거였어요. 결혼을 서두르진 않을 거라 더 깊게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여자친구 프라이버시도 있고요. 두 분 분위기가 좀 서먹하네요. 결혼 준비하다 보면 싸울 일 많죠. 뭐 신경 쓸 거 많아지니까 서로 예민해지고. 변호사님은 어떠셨는데요? 결혼 준비? 저요? 전 힘들었어요, 많이. 근데 뭐 혜진 씨는 좋은 분이시잖아요. 상은 씨 사랑하시고 배려하는 것도 느껴지고요. 여자를 자기가 만든 세상에만 가두고 사사건건 상처 주는 남자도 있거든요. 퍼즐 조각 취급하면서. 서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배가 고프네. 베이글 먹을래요? 경환이가 사다 준 게 여기.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엊그제 우리 키스... 그건 일종의 사고였어요. 그러니까 액시던트? 결국 당하고 말았구나. 확인 사살. 네? 아니야. 각오했어. 빈말하는 여자 아니니까. 알겠어요. 아니 그래서 배액을 먹을 거예요, 말 거예요?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실직고 해야 할 것 같아서 저 지호 씨 만나보려고요. 이번 거 완전 무방비였는데. 아까부터 뭐라고 계속 혼잣말. 아니 그 인간. 아니 그 사람 사랑해요? 진심으로 막 확신해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단정짓긴 좀 그런데.
다음 단계가 있다면 가보고 싶어요. 우리 계약엔 차질 없는 거죠? 그럼요. 그건 별개의 문제니까요. 근데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건 알고 계시죠? 나한테도 시간을 좀 주면 안 돼요? 정지우만큼 충분한 시간. 난 늦게 계약했으니까 어쩌면 상은 씨 마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혜진 씨, 저도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인하그룹이나 강진그룹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요. 근데 만약에 혜진 씨 말대로 우리가 만나면 제가 도망쳐온 13년 그리고 혜진 씨가 이뤄놓은 모든 것들을 그들이 무너뜨리겠죠. 전 근데 그러면 진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물론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아직도 남았어요? 나한테 줄 상처가? 베이글은 먹을게요. 먹어요. 우리 혜진이가 만나는 여자 본 적 있어요? 네, 몇 차례. 인하그룹 딸인 거 알고 있죠? 혜진이가 말 안 해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둘이 사이가 어때 보여요? 아. 둘 사이의 동향 나한테 제일 먼저 알려줘요. 왜? 부담되나? 아니요, 제가 선수금 받는 거 안 좋아해서요. 말씀드릴 만한 상황 생기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인사는 그때 기분 좋게 하시죠. 똑똑하네. 아, 온 김에 백화점 구경이라도 좀 하고 가요. 비서한테 얘기해 놓을게요. 괜찮습니다. 저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해요. 장도 봐야 되고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어, 아들. 성한그룹 딸이랑 약속 잡아. 뭐? 막내 딸인가 뭔가 만나겠다고. 나 헤어졌어. 그러니까 재미 정이랑 엮지 마. 인하그룹이랑 성 그으라고. 무슨 소리니 너? 성한 딸 싫다고 난리 칠 땐 언제고? 아니, 안 싫어. 만날 거야. 여기서 딴 소리 또 나오면 그때는 성한이도 뭐든 끝이야. 내 말 진심인 거 알지? 진짜 전생에 웬수가 자식으로 난다더니 그냥. 미안하긴요. 난 오늘 낮에 시간이 된 거고 지효 씨는 안 된 건데. 그래도 제가 큰 소리 치는데 상은 씨 혼자 장보기 해서. 대신 뭘 사오시던 제가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미녀이다 진짜. 재벌가 딸이다. 어, 감바스 어때요? 지금 방금 우주 최고의 새우를 찾았는데. 크림 새우도 되나? 혹시 동시에 두 개 가능해요? 달달하다. 알겠어요, 지효 씨. 네. 아니 갑자기
성한 그릇 딸은 또 왜? 야, 엄마 뭐 너 정신분열증 뭐 그런 거냐? 하나 미치겠네. 야, 야, 문자 문자. 아이. 아. 에이, 변호사님. 애인이 같은 건물에 사는 남자랑 바람 피는 거 알고 있어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 설마 알아요? 둘이 만나는 거? 그럴 사정이 있어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강혜진 씨, 저 당신 변호사예요. 지금 이 상황 외부로 유출되면 강혜진 씨 이미지에 치명적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여자랑 결혼 발표를... 계약 관계입니다, 우리. 내가 고용했어요, 그 여자. 여러 스캔들 결혼 독초 내가 처한 상황 피해야만 했어요. 서로 합의하에 계약 맺은 거니까 문제될 거 없습니다. 보안만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럼 지호 오빠... 정지호 씨는 뭐죠? 이혼을 12번 한 여자야. 결혼이 직업인 여자지. 그럼 그 결혼을 돈벌이로 삼는 여자가 정지호도 이용하고 있다고요? 그럼 말씀 조심하시죠. 상은 씨가 이용한 게 아니라 정지호 본인이 계약을 의뢰한 겁니다. 은퇴하겠다는 거 붙잡고 사정한 거 그 인간이랑 나라고요. 알겠습니까? 경호 없이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아내를 고용하는 남자라 재밌네. 강혜진은 스캔들을 막을 용도고 정지호는 이유가 뭘까? 나한테 상처 주고 싶었어? 와이프 올 시간이야. 나가. 솔직히 며칠 전엔 크게 한 방 먹었어. 상처받았어, 정지호한테. 나가. 설마 지금 이 순간 기다리면서 그 여자 잡아둔 거야? 나 아프게 하려고? 나가라고. 나 왜 좋지? 나에 대한 오빠의 증오가 그렇게 대단했다는 게. 저기 혜진 씨 생각 안 나면 내일 우리 아 진짜 중요한 얘긴데 이게 그 이거 뭐라고 하지? 미안해요. 미안해요. 말했지? 와이프 올 시간 됐다고. 아, 강혜진 변호사니까 입단속은 알아서 잘 하겠지? 지독한 프로페셔널이잖아. 난 와이프 직업에 토달 생각 없으니까 너도 네 역할이나 잘해. 쿨하네. 그 여자 인하그룹 딸이라며? 내가 출세에 목매는 건 그렇게 경멸하더니 타고난 금수저는 납득이 됐나 봐. 뭐라도 가져보려고 발악했던 나한테 알 정말 최고의 복수였겠네. 돈이 썩어나고 사는 게 복에 겨워서 그딴 악취미나 즐기며 사는 여자를 어떻게 견뎠어? 감정이 없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나는 오빠 알아. 두 기업에서 그 여자랑 강혜진 진짜 결혼시킬 모양이던데 고약한 장난 그만하고 연락해. 나 예전하곤 달라. 뭐 하는 거야? 내려주세요. 어디? 가면.
지금 선 넘었어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뭔데요, 대체? 상은 씨는 지금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미안해요, 상은 씨.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일 봐요, 그럼. 지효 씨. 상은 씨, 새우는요? 아, 새우 여기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지효 씨, 혹시 이 집에 저 말고 누가 왔었나요? 아니요, 전혀. 갑자기 왜? 아니에요. 그냥 이 집이 좀 낯설게 느껴져서요. 상은 씨가 이 집이 낯설다고 하는 게 이상하네요. 저 생각해봤는데 제가 상은 씨의 생활에 대해서 아는 게 없더군요. 제 생활 뭐 별거 없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한번 와보셨잖아요. 아, 룸메가 있다고 했었죠? 어떤 사람이에요? 제 룸메요? 저번에 한번 보셨어요. 우리 첫 외식할 때 저 데리러 왔던 친구요. 그 친구는 남자잖아요. 아, 남자죠. 남잔데 룸메로서는 여자에 가까워요. 네, 가까워요. 근데 갑자기 왜... 그 여자 인하그룹 딸이라며? 여자를 자기가 만든 세상에만 가두고 사사건건 상처주는 남자도 있거든요. 퍼즐 조각 취급하면서. 지효 씨, 전 지효 씨만큼은 있는 그대로의 최상은을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럴 거니까요. 예. 저 상은 씨만큼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볼 생각입니다. 예. 그 우리 새우가 없는데 뭐라도 시킬까요? 좋아요. 저 배달 음식 좋아해요. 제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변호사님, 잠깐 얘기 좀 나누시죠. 빠르게 대처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일은 제대로 해야죠. 일은? 전 두 분의 빠른 결혼을 원하니까요. 그럼 일도 쉬워지고 사적으로도? 스캔들이 더 퍼졌으면 좋겠단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변호사를 믿고 지금... 걱정 마요. 난 항상 욕구보다 욕망이 먼저니까. 상원 씨와 내 계약은 눈 감아줄 거죠? 고문 변호사로서의 의무니까요. 전 남편 만났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대체 어떤 인간입니까? 저야말로 묻고 싶은데?
한 지붕 밑에서 어떻게 두 분이 계약한 건지. 저도 우연히 알았어요. 진짜 부부가 아니라는 걸. 이미 5년째더라고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듣기론 그 남자가 다짜고짜 신청했다던데. 입금 날짜도 칼같이 지키고. 내 경우는 은퇴하겠다는 걸 내가 사정했어요. 최상한 씨가 보기보다 배려심이 많아. 상황 이렇게 꼬이게 한 것도 다 내 탓이죠. 그랬구나. 내가 위자료를 줬어요. 치우기였겠죠. 그런 최악의 방법으로 없애버리고 싶을 만큼. 뭐라고요? 사이가 멀어진 후에 오빠의 부탁으로 매주 저녁을 같이 먹기로 한 날이 있어요.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복수할 줄은 몰랐네. 가볼게요. 아무것도 하지 말죠. 그 여자 나한테 빛 같은 존재였어요. 세상 누구보다 멋지게 살 여자였고, 그 여자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그 여자 힘든 거 못 봐요. 그러니까 최상은 씨 흔들지 마요. 그냥 두라고요. 키다리 아저씨가 참 좋네. 그 사람이 그렇게 좋으면 날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봐. 너 오늘 집에 여자친구 인사시키러 간다며? 결혼하게? 아니, 안으로 가는 건데. 아, 이게 또 뭔 소리야? 아! 네? 상은 씨 직업, 변호사님은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특히 최상은 씨 앞에서. 그러죠. 도대체 그 여자가 뭔데? 죄책감도 없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위자료 탕진 목적으로 계약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따위로 기만해 놓고 그 여자한테 감정 느끼는 거 모렴치하다는 생각 안 드나?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죠. 나도 안 해. 나도 그 여자 놓는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그만둬요. 최상은 씨 진짜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더 이상 상처받으면 그 여자 못 견딘다고. 상은 씨에 대해 뭘 알고 있습니까? 당신보다 잘 알지. 당신 같은 인간이 함부로 만나도 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어서 와요. 이쪽으로 앉아요. 아버지, 여기는... 어른들이 한번 보자도 무시하더니 온 국민이 답은 후에 오는구나. 그러니 아버지,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저희가 너무 신중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깍듯해. 재미가 아니라 최상으로 살던데. 아버지, 자기 집 의자라고 이름까지 바꾼 녀석을 어떻게 좋은 눈으로 봐? 아우, 당신도 참 초록은 동생이지. 사이 좀 안 좋다고 피가 바뀌나요? 이나그룹 딸이... 한국 생활하기엔 이름이 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자리. 와, 그대로네. 아, 제 앞에 소스 놔두지 마세요. 뒤집어 쓰기 싫으니까. 늦었으면 조용히 해. 그래서 결혼 준비는 어떻게?
내가 나서야겠지? 당장 수진해. 가볍게 만날 나이 아니다. 와, 쉽지 않겠는데. 혼인 얘기 오가는 자리에 망쳤던 전과도 있고. 13년 전 일을 반성하시는 건가요? 괜찮아요. 전 다 잊었습니다. 네가 말해봐. 대체 결혼을 할 거야, 말 거야? 저희는 결혼... 안 합니다. 혜진 씨는 결혼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거부감이 심합니다. 아드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강압 그만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아, 너 이러면 안 돼.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어머님, 제가 이혼 경력이 조금 많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이혼? 얼마나 두 번이나 했어요, 이혼을? 두 자릿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까 좀... 혜진 씨,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감정에만 충실해야 돼요. 우리 오늘 마지막 업무잖아요. 웃으면서 헤어져요. 누가 책임을 못 져요. 나도 책임지고 싶어 죽겠구만. 오케이, 알겠어요. 나한테 오라고 안 할게요. 근데 정지우 그 인간만 아니면 안 돼요? 사은 씨 똑똑하잖아요. 소원대로 자유롭게 살아요. 누구한테 얽매이지 말고. 잠깐. 대답하기 싫은 건 패스하기 딱 세 번만. 저한테 대답하기 싫은 것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습관 같은 거예요. 안전장치. 아. 시작. 고향이 어디예요? 강원도요. 태백의 작은 산동네. 가족 관계는? 없어요. 저 고아라고 했잖아요. 어릴 때 우리 마을에 큰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다 돌아가셨어요, 저 빼고. 그리고는 보육원에 가서 한 두 달 있었나? 어떤 예쁜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저 입양하겠다고.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어떤 재벌의 실세였고 그 여자가 제 보모가 됐어요. 절 키운 여자예요. 그 여자 인생에서 제일 큰 실패죠, 제가. 유미호 씨, 인하그룹에. 맞아요. 아, 너무 쓸데없는 걸 얘기했나? 근데 내가 지호 씨에 대해 궁금한 만큼 지호 씨도 내가 궁금할 것 같아서요. 근데 난 안 물어볼 거예요, 지호 씨에 대해서. 왜요? 그냥 천천히, 천천히. 아주 많은 시간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씩 야금야금 알게 되는 그만큼의 시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정지호 판사님보다 제가 좀 더 성숙하죠? 줘봐요. 아, 됐습니다. 이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아, 줘봐요. 이건 이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하루에 하나씩만 대답해줄게. 아, 이건 의미가... 아, 줘봐요. 나를 비추는 그대에게 봄날이